저도 마사 아민이 될 수 있어요. 저도 마사 아민이처럼 죽을 수 있어요. 안녕하세요. 저는 이란에서 온 아이사라고 합니다. 24살이고 한국에 유학으로 왔습니다. 엑소 노래를 들었을 때 한국 언어가 너무 예쁘고 바람이 아름다워서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서요. 히잡을 제대로 안 써서 경찰한테 죄송해요. 너무 슬픈 이야기라서. 우리 이미 알아요. 이거 거짓말이에요. 저도 마사 아민이 될 수 있어요. 저도 마사 아민이처럼 죽을 수 있어요. 죽으면도 이 분들이 계속 거짓말을 할 거예요. 2 weeks after a woman died in the custody of the morality police. Women are overwhelmingly on the front lines of these protests, rising up. 이틀 전에 제가 졸업했던 학교에서 학생들이 시위하고 있었는데 네 명을 경찰이 잡았어요. 문을 닫히고 학생들한테 총을 쐈어요. 그때는 제가 아침 새벽 7시부터 못 자고 계속 트위터에서 친구들이랑 연락하고 그때 저 진짜 걱정했어요. 이번 연정 그런 경찰이 생겼어요. 여성들의 히잡을 확인하고 제대로 안 쓰는 분들을 잡고 아니면 때리고 죽는 부분도 몇 분 있었는데 이란에서 7살부터 항상 쓰고 있었습니다. 그거는 너무 불편하고 덥고 힘들어요. 그러니까 7살 이후로 한 번도 히잡 벗고 밖에 나간 적이 없어요? 없었어요. 단 한 번도? 단 한 번도 없었어요. 히잡하면 뭐가 떠올라요? 무서워요? 그런 느낌? 겁이 나요? 이란을 떠나서 히잡을 벗고 쓰레기 통에 버렸어요. 떠나자마자. 대사관 앞에 한 번은 강남에서 테헤란로 해서 시위를 했어요. 우리는 그 사람을 몰라가고 그리고 자유로운 나라를 만들고 싶어요. 한국도 예전에는 독재자를 물러가리게 만드는 시간이 있었어요. 그래서 지금도 우리를 좀 이해해달라고요. 좀 도와달라고요.
직업을 선택하는 분들한테 존중해요. 근데 그거는 선택이에요. 쓰고 싶은 사람을 쓰고 쓰고 싶지 않은 사람은 뽑고 우리 그 다시 선택할 수 있는 거를 원해요. 사실은 여성 문제랑 이란 문제, 우리 문제만 아니고 이거 전 세계 문제예요. 다음에 다른 나라에도 생길 수 있어요. 우리도 원래 자유로운 사람들이었어요.